정찬민의 심박수가 지금 오히려 좀 내려가서 70이고. 지금 드라이버를 클럽은? 잡았습니다. 드라이버네요. 네. 네. 심박수가 조금 높아지네요. 야. 어디에요? 지금 다 깊은 곳이긴 한데 네. 저 위치면은 그린이 그린까지 한 거의 오, 한 70m 정도. 일단 멀리 쳐놓고 러프에서 짧은 웨지로 공략을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마이너스 3.7이니까 그린까지는 3.7의 내리막. 네. 네. 괜찮죠? 아, 네. 네. 퍼터죠? 정찬민의 버디 트라이. 아, 지금 보면은 GS 칼텍스 때도 그렇지만 길게 치긴 하지만 숏 게임 능력도 보여주고 있는 선수예요. 네. 네. 정찬민 선수가 예전에도 길게 치는 선수였는데 숏 게임만 좀 보완이 되면 그렇죠. 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네. 시간이 지나면서 투어 경험이 쌓이면서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지금 정찬민 선수인데 티샷이 문제가 있었군요. 아, 지금 6번 홀에서 우측 높은 그린으로 직접 갔군요. 네. 아, 근데 아. 그 공이 저렇게 되면 저쪽이 이 러프가 굉장히 깊거든요. 못 찾았군요. 예, 로스트 볼이 나면서 이게 세 번째 샷? 네, 네. 프로비저널을 치고 있습니다. 정찬민 선수는 다시 가야죠. 어, 이것도 비슷한데요. 아, 정찬민 선수의 두 번째 프로비저널 볼이 확인이 돼서 이게 네 번째 샷입니다. 오, 잘 쳤습니다. 네. 정말 이 선수들의 이 그린 사이드에서 깊은 러프에서의 어프로치 샷을 보면 네. 굉장히 잘 치네요. 저희가 중계에서 봤던 것은 티샷 한 것이 우측으로 가서 두 번 갔죠. 네. 네. 프로비저널 볼인데 그것도 또 갔고 네. 그리고 듣기로는 두 번째 공을 찾아서 그게 이제 네 번째 샷으로 올려서 원퍼트 했으니까 보기. 네,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얘기가 있는데 그대로 갈지 아니면 다른 벌타가 주어질지 그거는 이제 결정이 조금 돼야 두고 되겠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느 걸 쳐야 되는 게 문제인 거야 아니면 그냥 끊는 게 쳐도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 말씀은 그 아, 그거 상관없이 원구하고 같은 마크가 돼 있으니 어차피 초국인가 프로비저널이 같은 위치로 갔는데 아, 정찬민 선수는 원래 스코어였던 보기 그대로 네. 그대로 어, 마무리가 됐다는 마무리가 소식입니다.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비저널 볼 찾은 것이 인정이 됐고 그걸로 4원에서 원펀 마무리 네. 네, 그렇게 되는군요. 버디 시도하는 빈센. 네. 오늘 정찬민이 아까 6번 홀 그 원어 트라이 했던 것 빼고 다른 홀들은 지금 다 파로 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파5 8번 홀이 오늘도 뭐 세 번째 네 번째로 어려운 홀로 플레이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 명 가운데 한 명은 꼭 보기를 기록하게 되는 스코어고요. 오, 잘 쳤습니다. 네. 저런 것들이 정찬민 선수의 굉장히 강점이거든요. 굿샷. 다른 선수들이 어렵게 플레이를 하는 홀을 쉽게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장타의 아주 큰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만 잘 풀어나가면 앞으로 아, 더 좋은 모습들을 볼 수 있을 정말 겁니다. 정말 멋진 샷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성공합니다. 정찬민이 그래도 차근차근 다시 또 줄여나가면서 오늘 세 개째 버디. 저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우승 이후에 변한 정찬민 선수의 모습입니다.